날씨가 따뜻해서 나들이하기 좋은 계절 봄이 왔죠. 하지만 앞서 소개해드린 꽃가루 알레르기와 독감 외에도 봄철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 건강하게 봄을 보내기 위한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아주대병원 가정의학과 김범택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환절기에는 호흡기 질환을 얻기가 좀 쉬운데요. 그렇다 보니까 적절한 실내 습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이 환절기 실내 습도 관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다행히 어제는 비가 왔습니다만 봄도 겨울철 못지않게 건조한 계절입니다. 네네. 특히 봄철은 미세먼지와 황사가 많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실내 습도를 적절하게 조절해 주셔야지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천식 같은 호흡기 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봄철에 적당한 실내 습도는 40도에서 50% 정도 사이고요. 이제 이런 것들은 실내에 젖은 빨래를 넣으신다든가 통숯에 물을 부어서 적셔 주신다든가 수경식물을 키우고 어항을 두는 등 이렇게 자연스럽게 조절해 주시는 게 좋고요. 실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높일 수 있는 행동, 뭐 예를 들어서 흡연을 하신다거나 촛불을 켜시는 거는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자주 걸레로 방을 닦아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실내 습도를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주셨고요. 자, 요즘 들어서 몸이 더 무거워진 것 같고 졸린다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이 춘곤증과 만성 피로를 구분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단순 피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예, 저 오늘도 오늘 오전 외래에 오셔서 많이 피곤하시다 그래서 오셔서 춘곤증이 아닌가 하셨는데 네. 검사를 해보니까 갑상선 질환인 분이 계셨습니다. 예, 예. 대개 이제 만성 피로라고 하면 보통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자고 일어나도 아침에 여전히 피곤하시고 하루 종일 피로가 좋아지는 때가 없어서 업무라든가 가사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춘곤증은 이거랑 달리 아침에는 몸이 개운하신데 되게 오후가 되면 몸이 나른해지고 잠깐 쉬시거나 15분 정도 낮잠을 주무시면 피로가 잘 풀리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피로가 보통 4주 이상 지속된다 그러시면 혹시 뭐 간염이라든가 빈혈, 갑상선 질환, 우울증 같은 다른 질환 때문이 아닌지 한번 병원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만성 피로가 아니라 춘곤증. 정말 봄이면 너무너무 특히 그렇죠. 밥만 먹으면 졸리다는 얘기 많이 네. 하잖아요. 이런 춘곤증을 예방하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보통 이제 겨울 동안 우리 몸은 최대한 에너지 사용을 자제하고요. 신체 활동도 삼가하면서 에너지를 이렇게 잘 모아두려는, 그러면서 에너지도 적게 만들어내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근데 춘곤증은 이렇게 따뜻한 봄이 되면서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요. 또 신체 활동도 늘어나면서 좀 많이 에너지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에너지 생산이 여전히 줄어들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생기는 일종의 에너지 불균형 상태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몸은 아직 겨울인데 바깥은 봄이라서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보통 이런 것, 춘곤증은 한 3주 정도면 우리 몸이 따뜻한 기후에 적응하면서 없어지게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춘곤증 예방을 위해서는 가볍게 운동을 하신다든가 충분히 수면을 취하시고 규칙적이고 또질 좋은 영양을 공급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봄에 춘곤증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가벼운 운동을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봄이 되니까 실제로 날씨가 좋아서 겨울에 좀 답답하셨던 분들, 밖에 나가서 운동하시는 분들 많은데, 근데 이렇게 날이 따뜻해지면 실제로 몸이 더 가벼워질 것 같은데, 이럴 때더 조심해야 된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겨울 동안 운동을 안 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과격한 운동을 하시게 되면 춘곤증이 굉장히 심해질 수 있습니다. 예. 또 겨울에 관절들이 이제 굳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무리해서 운동을 시작하시는 경우에는 부상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봄에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첫두주 동안은 맨손 체조라든가 산책 같은 가벼운 운동을 한번 하실 때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해서 주 3회 정도 해주시고요. 네. 3주째부터는 조깅, 자전거, 수영, 마라톤, 배드민턴, 인라인 스케이팅 같은 좀 강도가 높은 운동을 시작하시는데 서서히 운동량을 늘리셔서 보통 한 일주일에 5분에서 10분 정도 늘리셔가지고요. 나중에는 45분에서 60분씩 해서 일주일에 한 4, 5회까지 올리시는 것이 좋겠고요. 봄에는 또 일교차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쌀쌀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낮에 운동을 하시는데 어쩔 수 없이 아침, 저녁 운동하실 때는 보온에 신경을 써주셔야지만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게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요새 네. 이제 봄을 맞아서 골프 즐기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골프는 특히 유연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몸을 풀어주시고 운동을 하지 않으시면 늑골이 부러진다든가 어깨, 무릎, 허리 관절 같은 데 무리를 줄수 있기 때문에
특히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몸은 겨울인데 바깥은 봄이라서 우리의 몸도 봄으로 만들어줘야 할 텐데 결국 갑작스러운 계절 변화에 몸이 잘 적응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요. 봄철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나 생활 속에서 건강관리 수칙이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이제 무엇보다도 잘 쉬시는 게 중요합니다. 잘 쉬시고 영양 공급을 잘 하시면 잘 회복을 하실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봄이 되면서 이제 일조량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수면 시간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아무리 줄어들어도 적어도 7시간 이상은 꼭 숙면을 취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초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리한 운동은 삼가하시고 과격한 운동은 이틀 이상 연속으로 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십시오. 네. 특히 이제 아침 식사 건너뛰시고 점심 많이 잡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예. 봄에도 그렇게 하시면 충곤증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꼭 아침 같은 경우에는 잡곡밥에다가 냉이 된장찌개 같은 걸로 챙기십시오. 봄철에는 비타민 요구량이 보통 3배에서 5배 정도 늘어나는데요. 특히 에너지 생성을 도와주는 비타민 B군이 많은 현미, 보리, 콩 같은 잡곡류하고 면역을 올려주고 피로회복을 돕는 비타민C가 많이 포함된 달래, 냉이 등 봄나물 같은 것들, 또 상추 같은 채소, 딸기 같은 제철과일을 많이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백질도 꼭 보충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반고등어는 떨어진 입맛을 올려주는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네, 오늘 봄을 맞아서 이 환절기에 어떻게 건강관리해야 되는지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아주대병원 가정의학과 김범택 교수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겨울에 집안에만 계시다가 또 살도 찐 것 같고 날도 따뜻해지니까 무작정 밖으로 나가서 땀 흘릴 정도로 운동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요즘에.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방심하지 마시고 준비 운동 열심히 하시고 차근차근 운동 강도를 높여가시는 게 좋겠습니다.